정의당 SNS에 한국 미국에 몸대주는 속국 아니다. 심상정 발언 올렸다가 파문 커지자 급히 삭제. 정의당 22일 오전 심상정의 한국 미국에 돈 대주고 몸대주는 속국 아냐 발언을 트위터에 올려 네티즌들 사이에서 비판 여론 거세지자 이날 오후 급히 문제의 발언 삭제하고 사과문 게재. 논란의 심상정 발언 인용한 언론들도 일제히 몸을 병력으로 수정. 발언 내용도 바꿔주는 언론이 정상인가? 정의당이 22일 오전 트위터에 한국은 미국의 패권을 위해 돈 대주고 몸 대주는 속국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날 오후 급히 삭제했다. 논란이 된 표현은 같은 날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발언에서 나왔다. 당초 심 대표 발언을 그대로 인용했던 언론들은 몸 대주었다는 부분을 병력을 대주었다는 표현으로 일제히 수정해 부적절한 심상정 지키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공식 트위터 계정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5차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내용은 오만함과 무도함 그 자체라면서 한국은 미국의 패권을 위해 돈 대주고 몸 대주는 속국이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올렸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돈 대주고 몸 대주는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공당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면서 일제히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정의당의 성적 표현에 충격을 받았다며 저변에 딸린 성의식이 어떤지 엿보인다고 꼬집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의당은 해당 트윗을 지우고 이날 오후 3시 23분경 사과문을 올렸다. 정의당은 오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모두 발언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 이에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논란의 성적 표현은 다름 아닌 심 대표의 발언이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23일차 국회 농성에서 한국은 미국의 패권을 위해 돈 대주고 몸 대주는 속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의당이 심 대표의 모두 발언이라며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같은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뉴스원과 시사포커스 등은 이날 심 대표의 논란성 발언을 인용한 기사를 내보내고서 뒤늦게 급히 수정했다. 몸 대주었다는 부분을 병력을 대주었다는 것으로 고친 것이다. 언론이 기사를 고친 것과 마찬가지로 정의당도 애초에 내보낸 보도자료 중에 해당 표현을 수정했다. 발빠르게 이를 포착한 네티즌들은 돈 대주고 몸 대주는이라는 표현이 심 대표의 발언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심 대표가 지독한 명예남성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워낙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는 있었다고 조롱했다. 언론이 심 대표의 해당 발언을 보도했다가 급히 지워주었다는 것 역시 논란거리다. 정의당에서 심 대표로 여론 비판에 초점이 모아질 것을 우려한 듯 심상정 지키기에 협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상은 코리아우파 V가 전해드렸습니다.